키워주세요. 저 목소리 말고, 예, 이건 MR 소리.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요, 제가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축제 3일차 마지막이에요. 아, 이제 저 말고 또 누가 나와요? 오늘 없어? 제 마지막이에요? 아,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 제가 2층 대기실에서 살짝 봤는데 정말 많이 웃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첫 번째 곡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또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춥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아서 다음 곡은 이제 여기 여자 이제 관객분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저 함께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아마 길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멜로디가 쉽거든요. 같이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다음 곡 호텔 델루나 OST 어느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요. 말은 하지 말아요. So far away.
제 노래는 아닌데 오랜만에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힘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흰수염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사진 한 장 좀 찍어도 될까요? 인증샷? 네. 이따가 올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다. 네. 네,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빨라. 그리고 뒤쪽 분들은 이제 그 계단에 앉아 계신 거예요? 위험하진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저도. 하지만, 아무튼 일단, 그래도 마지막 곡을 하긴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죠? 네. 가을이 너무 짧아요. 뜨거우시면 겨울 올 것 같아서 아쉬운데 저 우리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보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번엔 좀 많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 안부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법 쌀쌀한 바람이 허나도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늦게처럼 변해가 가세요
이거래요? 목소리가 좀 잘해 보이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가슴이 듣고 싶으세요? 무반주로 이런 놈들 듣고. 근데 제가 어떤 학교를 가서 이런 노래 불렀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옛날 노래인가봐. 그거는 제가 좀 잘 안 하거든요 요새. 그시고 목소리 가자. 어떤 신곡? 어떤 거요? 아 그거요. 그거는 제가 혼자 쳤어요. 일단 이런 남자 신청하셨어요. 나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봐서 맘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내내 되풀이하는 이런 나이니까 돌아서며 눈물 흘리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 못한 바보이니까 누군가를 떠나보낸다고? 그땐 참 유난스러운 날들이었고 그땐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야 참 어려운 일이야 이제 앵콜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만 보면 좋을게요. 다음 곡을 하겠습니다. 제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조금 그래도 약간 신나는 곡이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곡 제가 다 못 들려드려서 죄송하고 언젠가 또 제가 올 수 있으면 와서 그때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좀 광주에서 또 공연을 하든가 어떻게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셔서 저는 마지막 곡 이 밤이 지나면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데이키즈 이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다 알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yeah. Whoa, yeah. 사랑스러운 그대 눈가에 슬픈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내려와도 돼?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사랑해
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지호 씨 잠깐만요. 혼자 잘해 주시고요. 저희가 학교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축제 하는 동안에 초대 가수분들이 오시면은 학생들을 직접 자리에서 두 분을 꼽아 사진 찍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분 선정이 됐어요. 아 예. 학교 남학생 어디 있어요? 남학생 나오시고요. 여학생도 있죠? 여학생도 나오세요. 그렇군요. 예. 너 맞아. 알았어. 올라와. 흥분하지 말고. 올라와. 예. 자, 여학생 먼저 찍겠습니다. 네. 네. 자리 이쪽 해주시고요. 네. 아, 이리 와. 빨리 핸드폰 줘. 아, 이거 참, 빨리 카메라. 그래. 진정해. 어. 아니, 빨리 카메라 주라고. 시간 없다고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쪽에 자리 해주시고. 어, 너 빨리 서, 여기. 예. 같이 서세요. 아, 셀카 주고 있니? 네. 인스타 찍습니다. 이곳이고요. 여기 봐. 자, 찍습니다. 막 찍을게요. 네가 골라 쓰세요. 자, 갑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알았어. 아이고, 고생하세요. 아이고, 내려가세요. 다음 오세요. 이 친구가요, 가을 안무를 너무 잘 불러줬어요.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서 뭐 손을 좀 흔들어 주든지 후레쉬 쳐주든지 해주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청소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 오늘 오셨습니다. 예, 청소 회장님도 예, 우리 김지하고 함께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앉으셔도 돼요. 뒤에 학생 다 나오게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우, 어우 잘 나왔어요. 어우 고맙습니다. 네, 셀카까지. 예, 그래요. 좋습니다. 아유, 수고 다 하세요. 네. 자, 그리고 네?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계속 나오긴 해. 이제 서보세요. 저랑 하나 찍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세요.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